것과 모르고 그냥 많은 연습하는 것들은 많이 달라요. 그냥 안 고쳐지거든요. 그러니까 아는 거는 뭘까요? 자, 정리를 빨리 할게요. 도라는 3도고 올라가는 그 다음 상행하는 건 4도고 그 다음 또 3도. 그리고 이 4도 때문에 음이 틀리고 다 3도로 가면 괜찮을 텐데 마지막 파에서 도까지 올라가는 얘는 또 5도예요. 그래서 음정들이 다 달라, 간격. 그러니까 이게 피아노가 공간 지각 훈련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야 돼. 손이 기억을 해.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. 근육이 건반을 기억한다는 말을 저는 바꾸어서 몸이 딱 보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쳐야 되는 거예요. 벌레처럼 붙어서 가야 돼. 근데 손이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벌레는 애벌레가 기어가는 거 봐봐요. 이렇게 막 치고 있으면 절대 안 꽂혀진다. 저는 얘 손이 6도를 바로 찾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산만하게 빨리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너 거기 틀리면 애들한테 겁줄 때 트는 거. 너 이거 틀리면 네 목에 칼이 들어가. 제가 겁줄 때 한다고 생각을 해봐. 요새 애들 게임 많이 하면 잔인한 거 많이 보잖아요. 근데 내가 게임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너 이거 틀리면 밑에서 그냥 응? 사자가 잡아먹는 거야. 응? 뭐 안 틀리죠. 준비를 좀 쳐야 되네. 그래서 안 틀릴 수 있도록 하루 만에 지도하셔. 시간 끌지 마. 발전부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거 탁탁 여기 이제 오르막 할게요. 레라 시 도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무대에서 아 얘는 뭔가를 정말 노래를 하고 있네 라고 들리려면 완전히 과장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너 손가락이 진짜 쇠망치로 한 번에 다 파내. 땅을 곡괭이로 이 불도우저로 파내야 되지 소리를. 어떤 소리를 파내야 되냐면 윗소리. 손 세워봐. 바깥 엄청 빨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파내서 끌어내야 돼 소리를. 그러면 나중에 그냥 쳐도 소리가 나. 그거는 훈련이거든요. 그러니까 손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무대 올라가서 어디가 제일 큰? 앞부분 보면 레가 화살표 방향이 돼 있고 테너트로 돼 있죠. 여기가 지금 탑이에요. 탑. 이 중에서 제일 커야 될 게 레야. 또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근데 이렇게 친다. 정작 레가 제일 커야 되는데 레에서 딱 주저앉아 버려. 근데 기대치를 무너뜨리는